오늘 시장에서 녹십자 랩셀, 녹십자 셀은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요. 지금 GC 녹십자 셀, 또 GC 녹십자 랩셀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어요. 이재 기자가 준비했죠? 네, 녹십자 계열의 바이오 회사고요. 이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인데 또 GC가 왜 붙었나라고 의아하게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린크로스 녹십자라고 해서 네. 2018년부터 이제 붙게 됐습니다. 그런데 종목에는 GC가 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녹십자 녹십자, 셀, 뭐 녹십자 랩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었습니다. 그래서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합치 기로 했는데 합병은요. 이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녹십자 셀이 이제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소멸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녹십자 셀은 1992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증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합병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보니까 1대 0.4입니다. 그래서 이 녹십자 셀 주식 한 주당 해서 녹십자 랩셀 그 신주가 0.4주 배정이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합병 절차는 한 11월쯤 마무리될 계획이고 이게 이제 합치게 되면은 GC 셀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. 수장도 궁금하실 텐데 이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9월 주주총회를 거친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다. 이렇게까지 현재 알려졌습니다. 네. 뭐 합병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 계열사 둘이 한 몸으로 이제 섞이게 된 거,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, 합병 결정을 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룹 경영진들의 판단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, 대주주는 이제 녹십자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. 이두 회사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, 이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, 세부 분야는 좀 다르다,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합병 몸을 섞게 되면서 20개쯤 달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거느리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의 대표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둘다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각각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녹십자 랩셀은 여러분 좀 주식 시장 뭐 주주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NK 세포 치료제 여기에 이제 글로벌 탑 기여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NK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게 내추럴 킬러, 그러니까 자연 살해 세포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역 세포입니다. 근데 이게 암 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별을 할수 있고 그리고 비정상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암의 재발이 될수 있잖아요. 이 가능성 좀 낮추게 하는 특징이 있고 면역 거부 반응도 극히 좀 적다.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도 아 이게 좀 대주가 됐으면 좋겠네. 이렇게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보는 바로 그것이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슈가 됐던 게 1월에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 제약사 머크사와 칼 NK 세포 플랫폼 기술을 기술 수출한 부분인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줄기 세포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다. 세포주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면역 세포의 칼에 NK 세포를 부축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거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약 2조 900억 원 규모여서 이 당시에 올해 최대 규모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당시 1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녹십자 셀은 국내 항암제 쪽 이뮨셀 LC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매출이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. 1분기만 해도 98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그래서 매출 1위에 국산 항암제 기업이다. 이런 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이두 기업을 합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GC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암제 개발에 탄력이 당연히 이제 붙을 것으로 전략을 짜고 이런 이제 수순을 좀 밟고 있는데 녹십자셀이 또 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는 왜 우리가 반도체는 CMO라고 하는데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생산 쪽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좀 탄력
타격이 붙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녹십자 랩셀이 보유한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시너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기업 측에서는 두 기업이 같은 그룹의 계열사 있잖아요. 그래서 서로 섞이기 좋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. 기업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자, 이쪽 그 종목에 좀 관심 있는 투자자들 어떤 전략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.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좀 탁월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시장의 성장 속도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세포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40%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재는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. 이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항암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이상이 되는 거고 특허가 한 40개 정도 되고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12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체급을 불리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. 오늘 증권사에서는 일제히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 DB금융, 삼성, 키움증권 등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좀 특징적인 것만 보면 일단 이 네 증권사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포치료제의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됐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. 이게 생산 시설을 확보하면 생산량 또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게 단순 두 시총을 합산을 하면 1조 7천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. 두 회사를 단순 합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선도 기업 탄생을 예고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각각 또 증권사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면 대신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산업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합병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키움도 안정적인 실적 확보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비추면서 네. 합병 시너지로 추후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는데 바이오텍 내 관심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DB는 합병은 뭐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 그 미국 관계사가 있는데 이건 현지 법인인데 여기가 아티바거든요. 이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만 그 아티바의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임상 결과 발표를 좀 봐봤을 때 긍정적인 주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다만 결과적으로 기대해 보고 앞으로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본질적 가치입니다. 기술 수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합병을 했다고 해서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임상 결과 여기에서 판도를 가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 상장사 페이트 테라퓨틱스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네. 존슨앤존슨과 그리고 머크사가 서로 경쟁사거든요. 그런데 이 존슨앤존슨이 이 페이트에 그 NK 세포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게 작년 이제 4월 정도 이걸 계약을 했거든요. 그 이후 한 8개월 지나서 12월쯤이었습니다. 이때 일상 중간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때 좀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이때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. 비슷한 의미에서 봤을 때 머크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십자 랩셀의 미국 현지 법인이 아티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그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기술 수출했다 플랫폼 기술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향후 임상 결과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큰 틀에서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어도 향후 주가의 방향 결정적인 승부는 거기서 갈릴 것이다. 업종 특징을 잘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는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모두 상승 반전해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양 종목 모두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